안녕하세요, 펨준입니다. 짠! 머리 색깔이 갑자기 노랗게 바뀌었죠? 아, 사실 제가 이 색깔로 해달라고 했던 건 아닌데, 애쉬 핑크 브라운?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약간 많이 노랗게 나왔어요. 아, 저도 이거 되게 평생에 한번 이런 색깔 해봤고요. 회사에서 너무너무 뭔가 억울하고 짜증나고 막 이런 것들이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한번 질러봤습니다. 다행히 회사 윗분들도 이해를 해주시는 상황이라 정말 다른 경우 같았으면 혼났을 텐데, 뭐 머리 색깔 바꿔라 그랬을 텐데, 일단 반항이냐? 이러시면서도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몰라. 막 나의 감정을 표현하겠어. 아무튼 3주차가 쉬어요. 이거 다시 들으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좀 평정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회수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10페이지에 문장 이렇게 있는데, 먼저 단어부터 볼게요. 흐어, 그러면 마시다. drink, 똑같은 뜻이고, 바오, 바오 하면 배부르다라는 뜻이죠. enough, I'm ful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좀, 수완. 종수완, 그러면 마침내, 드디어. 징순, 징순이라고 지금 이렇게 뒤에 경성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두 개로 읽힐 수가 있어요. 징순, 경성이랑 징순, 징순, 이성으로 뒤에가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히는 게 달라지면 의미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징순, 이성으로 읽히면 정신, 그대로, 그리고 주요 의미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찡션하고 경성으로 끝나면 활기차다 또는 활력 이런 식으로 의미가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활력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슈간 하면 나무에 큰이 둘레, 배 둘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나무 큰 줄기, 그거를 트렁크라고 하고요. 징, 징 하면은 꼿꼿하다. 곧다. 그래서 stand up straight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yes 하면은 잎, 잎사귀. 그래서 leaf하고 똑같은 뜻이고, 여기 파량, 여기까지 볼게요. 파량 하면은 빛나다, 밝아지다. shine하고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10페이지 이 부분부터 한번 MP3 들어볼게요. 小苹果树喝饱水，总算有了精神。它的树干挺起来，叶子也发亮了。자, 다시 들어보시겠어요? 小苹果树喝饱水，总算有了精神。它的树干挺起来，叶子也发亮了。자, 끊어서 갈게요. 苹果树。小苹果树 그랬죠? 작은 사과나무는 喝饱水，喝饱水 배부르게 물을 먹고, 总算有了精神。总算 마침내 有了 생겼어요. 精神 활력 기력이 생겼어요. 기력을 찾아서 他的树干。타더 그 작은 사과나무의 树干, 나무 줄기가, 나무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굵은 기둥이, 나무 기둥이 挺起来。원래 이렇게 起来가 동사로 쓰이면 일어나다란 뜻인데,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起来가 되면 뭐뭐가 되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挺起来 하면은 곧게 펴지다 이런 식으로 곧게 펴졌고, 叶子也发亮了。자, yes, 잎사귀도 예, 뭐뭐도 이런 거죠. 파랑러, 뭔가 반짝반짝해졌어요. 윤기가 나게 되었어요. 이런 뜻이죠. 이 부분, the small apple tree drinks enough water 그랬죠. 작은 사과나무가 물을 충분히 마셨어요. 그리고 so, 그래서 its trunk stand up straight. 그 나무 줄기, 나무 기둥이 곧게 섰고, and its leaves shine 그랬죠. 그 사과나무의 이파리들이 빛났어요. 이런 식이고,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들 단어부터 볼게요.
보이시나요? 내려야 되겠네. 똥 하면은 기다리다 라는 뜻이고, 자, 뼈다, 뼈다 하면은 표현하다, 나타내다 라는 뜻이고, 시에이, 시에이. 이게 감사할 때, 시에 할때그 사자잖아요? 그리고 이 하면은 뜻, 의자고, 그러니까 시에이 하면은 감사의 뜻,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징, 이징 하면 이미, 벌써. 쪼 하면은 걷다, 떠나다. 띠아오 하면은 떨어지다, 빠뜨리다. 쪼, 띠아오 이렇게 다시. 쪼, 걷다, 떠나다. 띠아오, 떨어지다, 빠뜨리다. 그래서 쪼, 띠아오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쓰이면 같이 가버리다가 돼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쓰였고, 이렇게 하이, 하이. 여전히 아직도 继续, 继续 그러면 계속하다, 계속 이런 뜻이죠. 그래서 10페이지 그두 번째 부분 MP3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没等小苹果树表达谢意，洒水车已经走掉了。今天它休息，它还要继续什么都不做呢？자, 보시면 여기 빨간 부분, 찌첸 타시우시 이 부분은 이제 과거 중문판에는 있었고 지금 쌍문판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没等小苹果树表达谢意，洒水车已经走掉了。今天他休息，他还要继续什么都不做呢？자, 끊으면서 갈까요? 没等小苹果树表达谢意。메이똥 하면 뭐예요? 똥이 기다리다. 그리고 메이가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기다리지 않다가 되죠. 뭘 기다리지 않냐면 샤오핑고수 작은 사과나무가 뼈다 셰이 그랬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작은 사과나무가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洒水车已经走掉了。자, 사수차, 살수차는 이징 벌써 走掉了, 떠나버렸어요 이런 뜻이에요. 今天他休息。오늘은 그가 쉬는 날인데 他还要继续什么都不做呢？하야오 그래서 쉬는 날이니까 여전히 继续 계속해서 什么都 아무것도 부조나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내용이죠. 자, 이 부분 영어도 볼게요. The small apple tree wants to thank the water tanker 그랬죠. 자, small apple tree 작은 사과나무가 살수차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but 그러나 He has already gone. 그랬죠. 그는 벌써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 부분. He's gonna go on doing nothing. 그쵸? 계속해서, 그러니까 go on 하면은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계속할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11페이지 단어 보겠습니다. 마루, 마루, 길이죠. street. 그 하면은 뭐뭐 할수 있다는 뜻도 많이 쓰이는데 부사로 평서문에 쓰일 때 강조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렇게 쓰였고요. 쩐 하면은 확실히, 정말, really 이런 거고. 그러면 짱, 짱 하면은 더럽다, dirty 똑같은 뜻이고. 야는 뭐냐면 어조사 아가 앞 음절의 모음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된 음을 표기하기 위한 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게 막 강조할 단어까진 아닌데 어쨌든 이게 뭔지를 그냥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어조사 아는 뭔데 하고 검색을 해보면 문장 끝에 쓰여서 긍정이나 감탄, 강조 같은 걸 나타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문장 같은 데 뭐뭐 아, 뭐뭐 야, 뭐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 그냥 주요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끝에다가 잘 붙이는 표현이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쥔, 쥔 하면은 온전 전자잖아요. 그쵸? 전부, 온통. 니 두, 니 두 그러면 진흙이고요. 여우디얼, 여우디얼 그러면 조금, 약간 이란 뜻이고. 쇼, 쇼 받을 수. 그래서 받다, 참다. 스탠드가 뭐 일어나다란 뜻도 있지만 참다란 뜻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I cannot stand him anymore. 뭐 아 나는 그 사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막 이런 약간 제 감정이 섞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쓰일 수 있죠. 그리고 자 동사 뒤에 볼 야어가 같이 쓰이면 관용적으로 불가능함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쇼 하면 참다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쇼 볼 야어 그러면 견딜 수가 없. 참을 수가 없다. cannot stand가 되는 거예요. 단어 여기까지 볼게요. 그리고 본문을 여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这条马路可真脏呀，全是泥土。洒水车真受不了在这么脏的马路上散步。 자, 여기도 약간 버전마다 좀 달랐어요. 그쵸? 중문판에는 짠 이것만 있고요. 쌍문판에는 그 요디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유의해서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这条马路可真脏呀，全是泥土。洒水车真受不了在这么脏的马路上散步。 자, 잘 들리셨어요? 끊으면서 갈게요. 这条马路可真脏呀。这条马路 하면은 저가 이것, 条가 긴 거를 세는 양사고 마루 하면 길이니까 어쨌든 这条马路 하면 이 길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건 강조고 짠도 정말 이런 강조잖아요. 짱야 그러니까 이 길이 정말 너무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全是泥土 全是泥土 그랬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뭐이다, 진흙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은 진짜 더럽고 온통 진흙투성이라서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자 영어 볼게요. The street is really dirty. 뭔가 이런 표현들을 좀 영어화하기 좀 그랬는지 깔끔하게 끝냈네요. 그쵸? 다음 문장 들어볼게요. 洒水车真受不了在这么脏的马路上散步. 자 중문판 그대로 가면 洒水车, 살수차는 쩐 정말 受不了,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고 쌍문판 버전으로 가면 洒水车, 살수차는 可有点受不了, 정말 조금도 한시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뭘 참을 수 없었냐면 在这么脏的马路上 여기까지가 장소를 나타내는 짜이가 받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길로 길 위로 쌈뿌 걸어 다니는 거, 산책하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더러운 길 이게 이 정도로 걸릴 것 같아요. 자, 여기 영어로 볼게요. The water tanker cannot stand taking a walk in a dirty street. 그랬어요. 자. water tanker 그러니까 살수차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걷는 것을 어디에서? 더러운 거리에서 더러운 길거리를 걷는 거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랬어요. 근데 조금 번역이 어색하다고 느끼는 거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기에서 중국어에서는 这么脏的马路上 그랬어요. 이렇게 더러운 거리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그런 스트리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제 생각에는 a dirty street가 아니고 the가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살수차가 지저분한 거리를 그냥 아무 거리든 싫겠죠. 근데 이거를 굳이 점어를 번역을 하자면 in the dirty street 이 더러운 거리를 걷기 싫다는 얘기가 되고요. 혹시나 의문점을 가지신 분이 있을까봐 보통 우리가 walk street 두 개를 같이 쓰면 전치사를 on을 쓸 것 같잖아요. 그쵸? 보통 그래요. on. 왜냐면 우리가 거리를 위에 이렇게 마루샹처럼
거리 위를 우리가 걷는 거니까 on a street, on the street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약간 이는 어떨 때 쓰냐면 구역 같은 거. 그러니까 이 거리의 구역을 뭔가 돌아다닌다거나 그런 거할때 in도 쓰긴 써요. 물론 on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in a dirty street에서 on은 오히려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in은 조금 애매하다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단어 볼까요? 여기 볼게요. 리카이 하면 떠나다. leave 그쵸? 라오 하면은 휘감다, 우회하다, 돌아서 가다. 그리고 따오 하면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뭔가 목적에 도달했거나 결과가 있다 이런 거를 표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 깐징 하면은 깨끗한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clean이랑 똑같은 표현이고 그래서 앞부분에서 짱짱 더럽다, dirty 이거랑 반대되는 거죠. 깐징 하면은 깨끗한, clean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반대되는 거 아이들한테 잘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 한번 MP3 들어볼게요. 洒水车离开脏脏的马路，绕到一条干净的马路上。자, 이 부분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버전별로 샤루 이거는 쌍문판, 지금 영어랑 같이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마루 이거는 중문판 예전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체크하면서 들어볼게요. 洒水车离开脏脏的马路，绕到一条干净的马路上。끊어서 가보겠습니다. 洒水车离开。자, 사수차, 살수차는 리카이 떠났어요. 뭘 떠났냐면 脏脏的马路。짱짱 더 마루 그랬죠. 더러운 길을 떠나서 绕道一条。라오다오 이티아오 하고 쉬긴 했는데 어쨌든 라오다오 돌아서 갔어요. 干净的马路上。 이티아오 이건 티아오는 양자라고 했잖아요. 자, 이티아오 깐징 더 마루상 깨끗한 길 쪽으로 돌아서 갔어요.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 그림도 보시면 직선이 되게 지저분한 길이려가지고 깨끗한 길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 영어도 볼게요. 여기 The water tanker 그 살수차는 leaves 떠나서 the dirty street 지저분한 길을 그리고 goes on 계속해서 walking 걸어갔어요. In a clean one 깨끗한 길로 이런 뜻이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약간 짧은 감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한 영상에 다 담으면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면 전환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 노란 머리 어색해서 집중이 안 되신 거 아니죠? 사실 제가 거울을 봐도 아침마다 되게 어색해요. 보시는 여러분도 약간 어색하실 것 같은데 자꾸 노출되면 서로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 영상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그럼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안녕, 짜이젠.